위해서 하체 근력 강화, 중부 강화, 자, 허벅지 강화, 그 다음에 유산소 그 임팩트가 상당히 많이 오실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막 뛰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혜입니다. 자, 살을 빨리 빼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점프를 저희가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일반 스쿼트를 100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운동을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무릎이 아프신 분은 따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무릎이 아프지 않으신 분,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 운동을 하고 저와 오늘 같이 이 운동을 하시게 될 마흔 후반의 다섯 명의 자녀분을 가지신 어머님과 자 50이 조금 넘은 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그 운동하기 전에 저희 그 간단한 스트레칭 먼저 할 건데요. 발목을 자 오른쪽 발을 뒤로 해서 자 발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오른쪽 발을 뒤로 해서 발꿈치를 들어주는 상황에서 그대로 자 발 뒤꿈치를 쭉 붙여주세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도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돌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옆에 의자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오른쪽 다리 들어서 자 대퇴근 전문가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자 의자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혹시 밸런스 이 균형 감각이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대로 손 이렇게 들어주셔도 되시고 무릎이 너무 앞으로 가지 않도록 뒤로 살짝 해서 쭉 잡아 당겨주시면 요 앞에 대퇴근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쭉 잘하셨습니다. 해주시고 자 왼쪽 다리 자 왼쪽 다리 뒤로 아치꿈치 늘어주시고 자 그대로 쭉 하나 둘 종아리 근육이 당기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주시고 자 두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대퇴근, 자, 같은 발, 잡아서, 자, 무릎이 너무 아픈 발, 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쭉 잡아 당겨주세요. 하나, 둘, 대퇴근이 늘어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준비 운동 한 가지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발을 살짝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자, 그 상황에서 천천히 스쿼트 제대로 내려가십니다. 이때 너무 몸이 앞으로 가지 않도록 살짝 준비, 조심해 주시고요. 자, 발바닥, 그, 이 신발 안에 맨발로 하셔도 되세요. 맨발로 하실 때는 마루에서 하지 마시고 약간 포신한 매트 위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올라와 주시고, 자, 천천히. 둘, 쭉. 다시. 셋. 다시. 네. 자, 관절도 다 풀어주시고, 다섯, 이렇게,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한 개 더 들어가시겠습니다. 엔 열. 잘하셨어요. 자, 다리 살짝 한번 펴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 스쿼트 점프 들어갈게요. 이 스쿼트 점프를 함으로 인해서 하체 근력 강화, 중부 강화, 자, 허벅지 강화, 그 다음에 유산소 그, 임팩트가 상당히 많이 오실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막 뛰실 거예요. 저희가 기본 10개를 하는데 10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만큼에서 하시고 거기서 잠깐 스탑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저는 10개를 할게요. 자, 요거 하는 방법은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 운동을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내려가서 올라올 때 자, 하나 이런 식으로 다리를 붙이고 스쿼트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실 때 아! 요만큼 내려오신 것보다 자, 이 둔부의 가동 범위 끝까지 내려오셨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자, 준비됐어요. 자, 그럼 저희 1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쉬시고. 자, 지금 쉬시는 동안 물 드세요. 물 꼭 갖고 오시고. 자, 자기 물 갖고. 수가 막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라 생각하고 물 드시고요. 자, 호 돌아오실 때까지 살짝 호 크게 내쉬고 다시 준비. 자, 그리고 3세트만 더 하시면 되십니다. 자, 크게 호흡 내쉬시고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벌써 머릿속에는 내가 이미 50개를 다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3세트 일어나겠습니다. 준비, 스쿼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계속 30개 지금 끝내고요. 자, 호흡 크게 해주시고 다시 크게 호흡.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매일 5세트만 10개씩 하시기 힘드시면 5개씩 그러면은 5개 하는 게 좀 덜 힘들다. 6개씩, 5개 이런 식으로 가시면 근력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이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이제 2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2세트나 2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준비. 들어갑니다. 시작.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할 수 있어. 맞아, 할 수 있어. 뛰어, 뛰어, 뛰어. 아, 뛰어, 더 뛰어. 앉아. 아, 그렇지. 잘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물 드시고요.
stretch. 일어나주시고 다시 둘 올라가시고 오른쪽 다리 쭉 일어나주시고 한 번 더 일어나주시고 안쪽 이렇게 잡아주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기 수고, 화이팅!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이파이브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운동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운동 꼭 하시고 살도 빼시고 다가오는 2020년 건강하게 되시고 멋진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세요. 안녕. 자, 그리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안녕. 아이고. 10분밖에 안 했잖아요. 땀난 거 봐. 팔이 막 송글송글 맺혔어. 이렇게. 자, 지금 어떠셨어요? 진짜 운동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쵸? 그거 우리 네. 50개밖에 안 했는데 좀 되게 많이 한 것 같죠? 네. 잔점을 저희 다 끼.